3쿼터에 있었던 턴오버 결국 삼성에게 역전까지 사용한 SK였습니다. 크리스마스 4연승 과연 가능할까요? 5연승을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마스 SK 삼성의 현재는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3쿼터에 사실 SK 입장에서는 턴오버가 좀 몰아나왔단 말이죠. 네. 3쿼터에 그 6개 이상 턴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그 턴오버가 전부 다 득점에 연결됐다는 거죠. 이제 10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김선영, 김민수에게 4쿼터 첫 공격에 서울 SK 싱글턴에게 투입. 라틀리프가 막아 세울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반칙 인정하는 라틀립 첫 번째 팀 파울입니다. 라틀리프 그리고 싱글턴 두 선수 모두 파울 관리 잘해왔습니다. 4쿼터가 됐는데 두 선수 이제서야 모두 개인 반칙 두 개씩이에요. 김민수 석점 라인 바깥쪽입니다. 안쪽 싱글턴에게 투입. 싱글턴이 라틀리프를 밀어봅니다. 밀어봅니다. 싱글턴 짧았어요. 리바운드 어디로? SK 변기훈이 살려냅니다. 김선영, 김선영. 아 저기 아, 라틀리프에게 가요. 멈춰 세웁니다. 임동섭 아,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았나 보군요. 다시 코트에 나왔습니다. 문태영 크리스 뒤쪽동작 이전의 반칙 선언. 57대 56의 스코어. 아, 이게 4쿼터 스타트에 어느 팀이 지금 게임 이니시티브 게임이 주도권을 가져가냐가 문제인데요. 네. 김세영 선수가 슬플레이를 보였습니다만 이게 공교롭게 또 라틀프에 갔고요. 일단은 수비에서 한번 멈춰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다행인 게 속공의 연결 안 됐다는 거죠. 임동섭 석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시그턴 3점이 안 먹어지죠. 요즘 요 근래 이제 몇 경기는 임덕우 선수가 굉장히 그렇죠. 3점이 좋았어요. 최근에 뭐 50% 넘는 3점 성공률이었어요. 김선영, 김민수 싱글턴에게 높게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두 명의 수비 싱글턴 빠져나왔습니다. 샤클락 4초밖에 안 남았어요. 함준호 걸렸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서울 삼성의 공격 싱글턴 다시 가로채기 살려냅니다. SK의 공격 과연 어느 팀이 이제 득점을 먼저 가져가는데. 네. 김선영 파고듭니다. 김선영 반대쪽 빼줘. 아, 와이드 오픈 두 점짜리 안 들어갑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선영. 오늘 김민성 선수가 약간 전혀 안 먹고 있어요. 김선영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오늘 자주 미끄러지는데요. 외곽에서 3점짜리가 림을 외면합니다. 여전히 4쿼터 득점 두 팀 모두 없습니다. 임동섭 반칙 변기훈의 파울. 이상민 감독 선수 교체 김선영 선수를 교체해주고 있고요. 여기서의 가로채기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턴오버. 자, 좀 길게해주죠. 네. 아 그러면서 지금 SK에서 선수 교체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반칙이 선언이 됐어요. 엉덩이 쪽을 변기현 선수가 철썩 때렸네요. 그냥 액션만 취했으면 턴오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SK는 1쿼터 멤버로 가고 있어요. 지금 최은혁 선수만 김선영으로 교체됐고 손창구와 테리커 화이트를 투입을 했습니다. 김민수가 막아 세웠어요. 김준희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드 테리커 지금은 최원혁 선수가 와서 볼을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화이트 선수는 맥힐 게 아니죠. 테리커 화이트 손창구 스크린 걸어들어 나와 있습니다. 멀리까지 나와서 수비하고 들어간 라틀리프예요. 테리커 화이트 반칙 푸싱 파울의 임동섭 반칙을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던져서 속공이 나가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입장에서는 임동섭의 파울 두 팀 모두 팀 파울 두 개씩. 마이클 크레이크 선수를 투입을 하나요? 라클프 선수를 빼줍니다. 감독 간에도 지략 대결이 치열합니다. 이렇게 되면 크레이크 선수를 누가 매치업을 하게 될지. 자, 글쎄요. 지금 수비 상황입니다. 테리커 화이트 선수를 크레이크 선수가 수비를 하는군요. 테리커 화이트 청청부에게 주지 못했어요. 가로채기 시도였습니다. 크레이크 선수 손 맞고 갔고요. 골 밑으로 잡아내질 못합니다. 잡아내지 못해요.
또 한 번의 공격 실패. 서울 SK 아직도 두 팀 모두 4쿼터 득점이 없습니다. 자, 이게 2분 30초가 지나갔는데도 양 팀 모두 득점이 없어요. 네. 삼성의 공격. 임동석. 좌중간의 위치. 안쪽 투이 마이클 크레이 송창무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우중간까지 김태술이 붙여놓고 올립니다. 자이트 투샷. 반칙을 이끌어내는 김태술의 플레이였습니다. 아우 이끌어냈어요 김태술 선수가. 뭐 노련한 플레이죠. 저러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던진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 SK도 김선영이 들어오면서 스타팅 멤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이 상대 팀에게 최적이다라고 두 팀의 감독은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1쿼터에 제일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 멤버예요. 네. 김태술 선수 여유가 있네요. 자이트 쓰면서 재밌는 장면을 또 연출을 해줬습니다. 58대 56. 두 번째 자이트까지. 뱅크슛을 좋아하는 선수들 자유투 할 때는 곧바로 림으로 보내네요. 근데 사실 자유투는 앞에서 쏘기 때문에 그냥 슛이 좋습니다. 왜? 네. 김태수 선수가 그 45도에서 그 백보드를 활용을 네. 하죠. 테리코 화이트 김선영에게 내주고 들어갑니다. 김선영 점프슛 성공. 다시 한 점차. 드디어 김태술과 김선영 두 팀의 포인트 가드가 4쿼터 첫 득점들을 만들어내줍니다. 크레이크 선수가 3점을 한번 던질만도 한데 안 던져주고 있어요. 김태술 팝니다. 빼줍니다. 마이클 크레이크에요. 샤클락 아직 9초. 크레이크 송창무 상대로 한 손으로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서울 SK의 공격. 크레이크의 득점 실패. SK의 찬스입니다. 크레이크 선수는 이제 송창무 선수의 심을 의식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외곽으로 화이트 어렵게 잡았습니다. 위험했던 순간 테리코 화이트 샤클락은 7초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활용을 했어요. 저건 뭐 화이트 선수의 노련함이에요. 자유투 3개를 얻어내는 테리코 화이트. 이제는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 지금 올라갈 때 파울이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 선수가 슛하기 때문에 네. 임동섭 선수가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테레코 화이트. 자유투 1구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갑니다. 오늘의 시속 때문에는요. 저 자유투 하나가 이기고 집니다. 오늘 삼성은 자유투 1구, 5개를 놓쳤고요. SK는 3개를 현재까지. 이제 하나 놓치면서 4개째가 됐군요. 아 2구도 안 들어가요. 테리코 화이트가 자유투 2개를 놓쳤습니다. 이게 이제 크로스 경기에는 자유투 하나 사실 흐르는 볼 하나 그렇죠. 뭐 턴오버 하나 뭐 박스아웃 하나 이런 거에서 승부가 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SK 어린이 팬. 세 번째 자유투 세 번째까지도 안 들어갑니다. 세 개 모두 실패. 망연자실한 SK의 팬. 역전으로 가지 못하는 SK입니다. 이 2쿼터에 1, 2쿼터에는 3점슛을 6개 던져서 5개를 넣던 화이트 선수였어요. 네. 반대쪽 결계 임동석 지체 없이 갑니다. 3점 불만 가로채기 시도 문태영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빼줍니다. 크레이 브랙샷 김민수. SK 높이도 만만치 않아요. 59대 58. 송창무가 막았고 함준우가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민수가 막아냅니다. 2점차 문태영이 득점을 뽑아냅니다. 점수는 3점차. 아, 테리코 화이트의 자유투 3개 실패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일단 리드를 잡고 갈 타이밍에 네. 3개를 다 놓쳤단 말이에요. 김선영, 김민수 탑에서 문태영의 수비. 테리코 화이트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다시 김선영 선택. 김선영 우중간에서 김민수의 석점짜리가 이를 외면합니다. 오늘 김민수 선수의 야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61대 58. 오늘 김민수 선수 무득점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네. 김민수 선수가 한 10점은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논태영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김민수.
김민수 선수가 기록을 보면요. 최준영 선수 빠진 이후에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모두 늘어나는데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그만큼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 있어.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김민수 선수가 로포스에서 득점을 해주면 좀 덜 날 텐데. 빼줍니다. 곧바로 김선영까지 김태수 앞에서 좋아요. 갑니다. 빼줍니다. 송창모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갔습니다. 시우 찬스를 놓치는 송창모. 자. 크레이 던집니다. 샷골발 문태영 득점 성공. SK가 스스로 삼성에게 리드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송창모 선수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라틀리브 선수가 없잖아요. 급할 게 하나도 없는 타이밍이었는데 말이죠. 아, 김선영의 석점 안 들어갑니다. 휘슬. 지금 파울이 아, 반칙이 선언됐어요. 어떤 상황에서 파울 콜이었던 지금 김선영 선수가 슛을 쐈을 때 네. 김태수 선수가 이제 그 손끝이 네. 어, 좀 닿은 것 같은데 파울 콜이 좀 빨리 나왔어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또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자 보세요. 볼까요? 이제 쏘고 나서 어, 이 각도에서는 네. 보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손 치긴 쳤어요. 볼까요? 자, 보세요. 아하 그렇죠? 여기가 닿지 않습니까? 근데 저 콜이 좀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또 야투가 자유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SK의 4쿼터 자유투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이렇게 얻어낸 자유투 3개인데 두 번째 자유투예요. 두 번째로 성공합니다. 지금 넉점을 놓쳤어요. 자유투 4개 연속 실패하면서요. 이 넉점 들어갔더라면 앞서가고 있는 거죠. 예. 동점도 만들었을 거고요. 3개 중에 2개 성공하는 김선영. 63대 60 아직 4분이 남았습니다. 김태술. 김태술 다음 패스로 임동섭. 아, 지금은 임동섭 선수가 스텝도 참 잘 맞았는데 말이죠. 쏩니다. 휘슬. 어, 지금 반칙이 선언이 되는데요. 휘슬이 울렸거든요. 그 슛 동작 전 상황에서 예, 아, 파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이드라인에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울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슈터였던 슈팅을 했던 임동섭 선수 무관한 지역이었습니다. 양 팀 다 이제부터는 이제 팀 파울. 그렇죠. 이제는 반칙 하나 하나도 승패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문태영, 김준일, 김태술, 김선영이 수비합니다. 김태술이 임동섭 프레이크 투입 송창무가 막고 있습니다. 커딩플라이 임동섭 레이업 득점. 점수는 5점 차 삼성의 리드입니다. 잠시나마 오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단독 1위가 되는 서울 삼성. 스탑백 김민수 김태술 미스매치 상황이에요. 다시 수비가 바뀝니다. 자 한번 해결하나요? 김민수 돌아섭니다. 득점 실패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바로 얻어냈네요. 김민수 지금 김민수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는데 득점 인정 반칙까지도 갈 뻔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김민수 선수가 네. 안에서 좀 지금 라트리트 선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김민수 선수가 김준일 선수를 높이 일대를 해야 될 부분이죠.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임동섭 선수의 커딩 플레이 득점 점수는 5점 차 3분 11초 남았습니다. 아, 다시 자유투가 안 들어가요. 자유투가 안 들어갑니다. 오늘 SK가 진다 그러면 이제 자유투 때문에 졌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죠. 지금 4쿼터에 5개째예요. 자유투 실패가 두 번째로 성공. 서울 삼성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합니다. 아하 SK의 벤치 삼성의 벤치 자유투 실패 하나하나마다 다른 표정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4쿼터 서울 삼성의 작전 시간. 지금 아마 이상민 감독의 작전 타임은 확실히 득점을 하고 가자 그런 작전 타임입니다. 네. 지금의
그 두 점을 더 넓혀줄 수 있는, 늘려줄 수 있는 건 중요한 거란 말이야. 3점 좀 많이 쏘잖아. 롱 리바운드 가까운 데 다 박스 안 되더라고. 봐봐. 옛날 거, 옛날 거, 옛날 거. Old face, old face. Michael. 움직이지 말고, 파울하지 말고. 들어가고 이거 아니면 예주던가 힐에 갖고 이거 들어. 힐에, 옆에 포스. 오면 양쪽 코너에 형아. The wind spread out to the corner. 양쪽으로 주고. Spread to the corner. 백스킨 그러고 대면 두고 안전한 거 아니면 띠를 잡아갖고 맞아. 그리고 준이라, 준이라 네가 여기 있다가 뭐 스킨 안 되면 다시 스매킨 해주고. 자 수비 하나 해야 돼. 수비 하나. 그리고 너무 손 깎아대지 마. 자 이상민 감독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이상민 감독은 지금도 이제 뭐 옛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전 중에는 이제 패턴을 그 똑같은 거 가지고 조금만 수정하면 그 새로운 거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죠. 그 새로운 거에서 옛날 거라면 옛날에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아,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새로운 거는 상대한테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옛날 거를 하라면 조금은 그 수비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65-61 확실한 득점을 하고자 하는 의지죠. 네.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여기서 득점 성공을 할 경우에는 6점 혹은 7점까지 벌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SK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비예요. 트라이, 송창무가 수비합니다. 높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오네요. 이상민 감독이 뒷머리를 부여잡습니다. SK의 공격으로 갑니다. 이제는 김민수, 김진을 상대로 툭툭 빕니다. 공을 놓쳐요. 공을 놓칩니다. 삼성의 속공 찬스. 김태술 뒤쪽 임동섭에게 3점짜리가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어디로 SK 테리 코와이트가 잡습니다. 테리 코와이트, 테리 코와이트, 테리 코와이트! 득점인정 반칙! 득점인정 상대 반칙! 보너스 원샷을 얻어냅니다. 조금 전에 삼성의 공격도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한 거는 사실 SK에서 급한데 말이죠. 아 지금 뭐나 잘 만들어냈어. 득점은 정반치. 문제는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성공을 하게 될지 못할지. 성공하면 한 점차 승부고요. 오늘 직전 상황에서 자유투 3개 모두 실패했던 테리코 화이트입니다. 놓치지 않는 화이트 4점 플레이. 이제 점수는 한 점 차. 앞이 안 보이네요. 네. 안개가 저기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오늘 경기의 스코어입니다. 마이크 클레이기 다가가 공을 흘려요. 공격권은 서울 SK입니다.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욕심인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 문경은 감독의 표정, 이상민 감독의 표정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 여전한 리드는 삼성 쪽입니다. 이제 SK 역전을 바라봅니다. 김선영 팝니다. 아. 올려놨어요. 브랙샷. 김준일 확실하게 자신들의 림을 지켜내는 김준일. 멋있는 게 나왔어요. 여전히 리드는 서울 삼성. 김준일 선수가 아까 그 본능도를 지금 수비를 하나 갚아줬네요. 지금도 송창무 선수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격이 좀 빨랐지 않았습니까? 네. 빠른 타이밍의 SK의 공격. 시간의 여유는 있었거든요. 이제 1분대로 내려왔습니다. 한 점차 승부. 삼성 김태술이 파다가 직접 쏩니다. 김태술의 득점. 10득점째 김태술 점수를 다시 석점차로 만듭니다. 저것도 지금 이제 어떤 수비에 그 스위치라든가 지금 막 마지막에는 뭔가 나와야 되는데 김태술은 쉬운 아주 뭐 편하게 득점을 줬어요. 오늘 삼성이 승리한다면 지금의 이 득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테리크 화이트의 슛이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삼성. 공격자가 더 많은 서울 삼성. 김태술이 빼줍니다. 베이스라인 점프 슛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SK. 아, 이게 참. 어우, 깜짝 놀랐어. 이어집니다.
함준우, 김선영. 지금도 화이트 외에 다른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해줘야죠. 화이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1분 안쪽으로 남은 시간 떨어집니다. 김민수가 빼줬어요. 골 밑 석창구의 도전. 다시 한 점차. 55초 남았습니다. 55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은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고 네. 아까도 SK는 굉장히 중요한 수비가 되네요.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김태술 탑에서 크레이그 스크린. 김태술 크레이그에게 짧게 크레이그 막혔어요. 휘슬. 반칙이 선언이 되네요. 반칙입니다. 20번 12번 송창무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되네요. 저거는 말이에요. 송창무 선수 네. 손질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지금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네. 세 명씩이나 재미됐는데 지금 송창무 선수는 포스트업 수비를 준비하고 있다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 때는 포스트업 수비보다는 손을 들고 바싹 붙여줘야 될 부분이에요. 자유투 1구 성공으로 점수는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자, 고득점으로 이제 크레이크 선수가 26점을 해줬어요. 크레이크 두 개 모두 성공합니다. 작전 시간 요청 서울 SK. 점수는 석점 차입니다. 지금 이제 문경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3점으로 가야 되느냐, 2점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빠른 공격 이후에 한 번 더 공격을 볼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모두 사용하는 석점 플레이를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SK 입장에서는 빠른 공격을 하고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거 알바 김섭이 다시 김섭이 스크린 열고 여기 와 있어. 다른 주고 지워봐. 4분은 여기 누구야? 김수. 김수가 스크린 걸고 일로 나가. 나가. 상무 선. 아, 민수가 스크린에 가. 창모 여기다가 일로 와. 선 주모 일로 가. 민섭이 스크린 걸고 빨리 와. 너 올 때까지 기다려. 너 여기 이래야 너 창모 민섭이 여기 여기 아니 민수가 일로 서. 아 창모가 여기 서. 여기 이래야 다가 문경 감독의 작전 시 끝났습니다. 이제 문경 감독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지금 뭐 문 감독이 얘기한 건 지금 뭐 2대1을 하면서 밖에 외곽을 좀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요. 36초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뛰었던 선수들 그리고 포털사의 감독들의 표정. 이 한 경기 승패를 위한 앞선 39분 20초의 순간이었습니다. 35.9초의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타리크 화이트에게 연결. SK 공격 시작. 자, 투맨 게임을 지시했죠. 김민수 나와서 받아요. 오른쪽 코너에서 두 명의 수비 송창모에게 붙여놓고 플랫샷. 김선영 스탑백 석점 들어가 따라옵니다. 다시 쳐냅니다. SK의 공격. 이제 20.5초 20.5초 남았습니다. 자, 참 재밌어지네요. 아.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뭐 3점을 바라볼 수는 없죠. 네. 아니면 빠른 공격 후에 파울 작전도 있을 거고요. 마이클 크랙이 찍어냈습니다. 김민섭이 받았어요. 14초의 시간입니다. 김민수 문태영 타이트하게 수비합니다. 김선영 가드로 나왔어요. 외곽으로 김민수 찬스 석점 들어가 따라옵니다. 이제 김태술 높게 엘리웁. 삼성이 승리를 확신합니다. 자, 마무리로 이렇게 경기가 끝났죠? 끝났습니다. 71-66 삼성이 피말리는 접전 승부에 승자가 됩니다.
사실 마지막 공격에 이제 사실 SK 입장에서는 두 번의 그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번의 공격이 다 불발로 끝나고 말았어요. 네. 역시 오늘 삼성 입장에서는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득점 시도 크레이그 선수의 블락샷으로 막아낸 이후에 결국 석점 슛까지도 불발이 됐고 SK 입장에서는 연장 승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만 눈앞에서 이 크리스마스 5연승이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결과적으로는 네. SK 선수들의 자이투 특히 이제 마지막 그렇죠. 4코 때 자이투 실투가 오늘 패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득점으로 승리를 확정지었던 서울 삼성 김태술과 김준일이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서울 삼성 이렇게 되면 또 연승을 달려나가게 됐고요. 그렇죠. 3연승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창원에서 LG와 동부의 경기 펼쳐집니다. 이 경기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아나운서 함께했고요. 김동광의 설련 저는 캐스터 정영범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